어떻게 선생님 촬영 중인데 그걸 죄송합니다. 어? 발로 차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저는 자네가 임지도 가네. 됐다. 네. 오늘은 플라멩고리예요. 마지막 시간.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플라밍고. 아, 플라밍고. 아, 그래요? 인지 않나요? 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홍합. 홍합. 혹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음성으로 당연히 음성. 근데 저 앵무새는 음성을 안 해가지고 학생들 목소리 다 들어가 있어요. 붓으로 소멸을 해봐. 붓으로 이게 지금 검정색 연필이라고 가정하에 네. 사실 스케치는 안 떠도 되는데 그럼 너무 불안하니까 대략 큰 비례만 좀 잡아놓고 물감으로 붓으로 나머지 세부 형태를 묘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익숙해지면은 형태 뜨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처음이 힘들고 이렇게 몇 번 해보면은 아, 이 요령을 알아.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단시간에 요즘 예상하게 되니까 한 시간 안 걸리거든. 이거 좀 사는데.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만 겪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치가 확 올라간다는 점. 그건 아마 지금 본인들도 다 느낄 거야. 네.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면은 이런 거는 되게 쉽게 하다라는 거를. 로즈랑 이게 뭐냐 버밀리언 그 두 개를 섞은 거야. 그걸로 다 풀어줄 거야. 중간 톤 만드는 방법은 이미 앞서 칠해놓은 진한 색을 지금 중간 색깔로 비벼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카메라 스탠드 찾아와. 이게 여기선 별로 못 느끼는데 이게 나중에 1분으로 단축시켜 놓으면 화면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어두운 흐름 안에도 중간 톤을 깔을 때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먼저 하는 이유가 너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간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 묘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밝은 데만 물 칠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물감으로 소멸을 한다. 물감으로 형태를 잡고 물감으로 대생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시간 단축에 붙인 방법으로 먼저 앞에 깔아놓은 색깔을 풀어주는 느낌.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전년도에 입시를 치러본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이왕 하는 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이트 묘사 꼬리 쪽을 좀 더 풀어줘야 되려나?
샤워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물만 잘 활용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소정의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 제가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학원 가서 해보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볼 기회가 됐을 때 요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앵무새 영상 보면은 그게 나와. 네, 너의 실명은 삭제했단다. 물론 여기가 가장 목소리 출연이 많고. 네, 너무 그 배경음악만 있으면 영상이 심심해서 설명하는 거 잠깐 넣고 있고. 특히 종소리 넣으면은 종소리? 이제 또 바뀐 종소리도 좀 넣어주고. 쉬는 시간이에요? 종이 안 울리나 봐요. 모의고사 아, 그렇군요.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네요.